안녕하세요! 우리 푸청자 여러분들! 우리 역시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제 영상이 아니죠? 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바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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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바로 댓글 읽기 콘텐츠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답장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댓글을 하나하나 달고 있거든요. 이제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씻을 때나 어디 갈 때나 이러면서 댓글 항상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항상 이렇게 아빠 미소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좋아요. 와, 행미모 노래하는 거 너무 귀여워요. 제가 또 노래하는 게 조금 뭐 귀엽긴 하죠. 노래하는 게 또 귀엽다는 게 제가 한번 또 노래 한 소절을 또 불러줘야지. 푸푸루루푸. 게임은 언제나 무서운 공포 게임을 하면서 웃으시면서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한다. 존경해요. 무서운 공포 게임을 하면서 웃으시면서 게임을 빠르게 클리어한다.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막 적들 막 사람 막 죽이고 막 피 터지고 있는데 나는 아 피 터진다 아 개웃겨. 아닌님이 아 이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생겨지고 있어. 걔 잘생겼어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잘생겨지고 있다고요? 모두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널 사랑은 다 거짓말.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어요. 고마워요. 스와루나치키님이 편집 겁나 잘했네. 와, 또 이런 게 저한테 또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여기가 진짜 캐나다고 아저씨 능력이 이 정도면 저 결심했어요. 맘 먹었어요 제가. 저 시집갈게요 아저씨한테. 저 아무 생각해도 아저씨가 도깨비 만든 것 같거든요. 사랑해요. 담해요. 아유. 제가 이제 편집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포 게임이 아닌 경우에 편집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조회수가 안 나와. 편집 열심히 했는데 그 예로 하나 볼 수 있죠. 정말 재밌는 영상인데 조회수가 2000 몇 좋아요와 댓글 지금 당장 보러. 우리 슝슝님이 슝슝님이군요. 슝슝님이 남겨주신 글인데 알게 된지 얼마 안돼서 영상 속에 있는 이러한 말들이 제가 들어도 되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갈 테니 미리 들었다 생각하지 뭐. 시시 프리님이 기억하는 추억 속에 저는 없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추억 속에는 프리님이 계셔요. 무언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지만 또 들켜보면 그런 것은 아니었던 나날들이 생각나네요. 방송에 들어가서 인사를 건네면 항상 받아주시고 잘했다고 인사하면 잘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프리님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게임을 잘해서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게임도 게임이지만 인사를 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진짜 정리된 게 1도 없어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주저주저 써놓아서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키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팬으로서 프리님 정말 좋아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아할 거예요. 좋아요 프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정말로 기다란 저한테 굉장히 또 힘이 되는 예 말들을 썼네요. 예 제가 이제 또 방송을 되게 돌이켜보면 제가 벌써 2년 가까이 이제 방송은 2년 넘고 유튜브는 2년 가까이 해왔는데 진짜 추억이 많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는 추억 진짜 여러분들 잊지 못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기질 써주면 저한테 또 굉장히 또 큰 힘이 될 때가 많아가지고 앞으로 같은 추억을 우리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야오 그래요. 우리 다음 글은 팬더핑크님이 했는데 제일 좋은 점은 쓸데없이 욕을 안 한다는 거. 진짜 게임할 때 막 욕해 대면 별론데 프리님은 욕 안 하셨어. 너무 좋아요. 유유유. 저도 욕을 되게 안 하는 편이죠. 욕을 되게 안 하는 편이고 저한테 욕이라 해봤자 미친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 예, 이렇게 저가 새끼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귀엽잖아요. 애기잖아요. 새끼잖아요. 이 새끼야. 아 진짜 제가 제일 엄청나게 힘을 받았던 말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들을 공략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공략을 되게 많이 하는데 거기서 한 게임을
사람이 2회차도 지결판에 영상을 위해서 수십 수백 번씩 반복하는 이 노력이 대단한 거. 이제 공략 같은 거 하면 여러 댓글이 달리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섭섭해한 댓글이 이러면 게임이 재밌음? 이 게임에 계속 가심? 섭섭할 때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 분은 영상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노력이 정말로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진짜 우리 피카츄 10만 볼트 님이 피카츄 100만 볼트가 더 세죠. 푸리님은 좋은 영상 올리시느라 힘드신데 쉬면서 하세요.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설명까지 해주시잖아요. 쉬면서 하래요. 사실 여러분들 진짜로 공략이라는 거는요, 이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요. 푸리님, 푸리님은 공략 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시나요? 라는 말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진짜 그건 게임마다 다르긴 합니다. 게임마다 다르긴 하는데 진짜 한 영상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공략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보여주려면 진짜 미친 듯이 봤던 영상을 또 보고 루트를 다시 짜고 그걸 또 해보고 또 게임이라는 게 꼭 변수가 있거든. 그 변수를 또 체험해보고 그 변수에 따라서 또 방법을 또 생각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깨고 얘가 이렇게 될 경우는 이렇게 깨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몇 번씩이나 그것도 방송을 안 킨 상태에서 혼자 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울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쉬면서 하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방송하는 게 좋습니다. 영상 올리는 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구독을 눌러! 남자가 봐도 이쁘네. 사귀고 싶다. 참아요. 저희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말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강제로 그냥 점점점 아니다. 예, 참으신 겁니다. 잘 참았어요. 그건 범죄야. 이 범죄자야. 아, 우리 이준영님이 쓴 글인데 프리님 안녕하세요. 아주 오래전 카운터 스트라이크 방송 때부터 프리님 방송을 즐겨본 사람입니다. 정말 프리님 방송 재밌게 보고 있어요. 비록 제가 학생이라서 별풍선이나 스티커 등 현질은 못하지만 정말 프리님 방송 재밌게 봤습니다. 프리님 방송 보면서 웃을 때도 울 때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BJ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튜버죠. 요즘 유튜브 트위치 방송하는데 생방송할 때마다 공부하는데 보고 싶어서 몰포하다 들게 한 달 동안 폰금지도 걸렸습니다. 하하. 그래서 결론은 앞으로 재밌는 컨텐츠를 방송 많이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헤헤. 또 준영님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카운터 스트라이크 때부터 보신 분이라면 제 방송을 최소 1년을 넘게 보셨다는 분이에요. 팬분이 이제 쭉 오랫동안 남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재방송 보시다가 금방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렇게 1년을 넘게 재방송을 진짜 보셨다는 거는 저한테 진짜 정말로 감동적인 부분이죠. 울컥. 고마워요. 뭐 별풍선이나 스티커, 뭐 지금 아프리카 TV가 없어서 별풍선이나 스티커는 없지만 그런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조회수 이렇게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주시. 아, 또 여기 전동호님이 했는데 이 방송을 하기 위해 얼마나 루트 외웠을지 보이네요. 따봉 누르고 갑니다. 굿 굿. 진짜 이게 노력을 진짜 하잖아 사람이. 그럼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알아주면 진짜 감동적이다. 나 지금 우는 거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 말고. 프리님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잘 어울리시는 듯합니다. 키키키키. 여자요? 와, 또 영어 또 이렇게 외국분이 또 써주신 댓글인데 결론 어떤 게임도 한국을 능가할 수 없다. 이게 또 게임의 또 강국 또 대한민국의 또 이게 뭐냐 또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No game can back Korean. 자존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는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날까? 라는 댓글을 다신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수많은 분들이 또 저 막 이렇게 알려주시겠다고 막 홍보도 해주시고 막 요즘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막 바쁜 와중에 막 방학도 막 이제 풀리는데 막 방송 봐주시고 막 방송 막 영상 막 자기가 원하는 공포게임이 아닌데도 막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주고 막 구독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시고 막 제 영상을 계속 퍼뜨려주셔가지고 요즘 구독자가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구독자 10만명 이번 여름이 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도전해봅시다. 님이 바로 쓰셨는데, 와 프리님은 게임도 잘하시고 스키도 잘 타시고 볼링도 잘 치시고 완벽하시네요. 노래는 살짝 지금 제 노래 무시하신 겁니까? 지금 제 노래 무시하신 겁니까? 지금 제 노래? 후회. 이렇게 여러분들 댓글 읽기를 다 한번 읽어봤는데요. 와 진짜 제가 원래는 댓글을 진짜 하나하나 달았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진짜 제가 요즘은 이제 방송하랴 잠자랴 편집하랴 막 일이 바쁘다 보니까 댓글은 항상 보는데 하나하나 댓글을 못 달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댓글은 항상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의 영상들의 댓글들을 또 이렇게 달아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 읽기 콘텐츠를 제가 또 제 2탄을 한번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댓글과 진짜 이런 것들은 저한테 항상 큰 힘이 되고 항상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저한테 앞으로 좋은 유튜버의 성장으로서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힘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댓글만 될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아! 예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고마워요.